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정하준입니다. 제가 직접 족발을 삶고 불족발 소스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17년 정도 도장하고 비디오샵을 했었고요. 보석함정도 물론 했고요. 핸드폰 판매점을 갖다 좀 여러 개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우연히 그 동네 족발집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한번 차려보면 어떨까 해서 저 이태원에서 차리게 됐습니다. 단골 분들이 많아서요.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뭐. 이제는 좀 살았구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프랜차이즈를 가맹비 안 받고 해주려고 했었어요.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하는 바람에 집사람 이름으로 해서 한 2억 4천 정도 지금 빚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딸이 좀 도와줘서 4천만 원 정도 대출한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고양시에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한 350, 한 400 정도가 지금 적자 보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손님들은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 문제인지 확실하게 좀 파악을 못 하겠네요. 족발은 자신 있어요? 아, 족발은 원래 많이 먹고 또 많이도 컨설팅을 했고 기본적인 건 하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 또 족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또 자신감 넘치니까 한번 또 가보실까요? 여기 상권 엄청 좋네. 근데 여기 완전 사거리 아니에요? 맞아요. 메인 사거리. 여기 느낌이 막 병원들이 좀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면 뭐 네. 치과부터 맞아요. 여기. 2층에 대형으로 막 내과, 이비인후과 네. 있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저 창문 사이즈만 봐도 안단 말이에요. 저게 대형 평수가 아니에요. 네. 또 1인 가구가 많다는 얘기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게다가 여기 저 여기는 역세권이네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 역세권이지 먹자상권은 아니거든. 아. 역세권이랑 먹자상권이랑 겹치는 데가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아. 우리 건대역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먹자상권인 거야. 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로 다 모이잖아요. 그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 상권이 진짜 그러네. 좋은 상권인 거야. 야, 가게가 여기서부터 어디 있는 거야? 어딨어? 아, 여기 있네. 역에서 지금 한 60걸음? 60걸음, 네. 70걸음 정도 되는 것 같아. 와, 그래도 여기 잘 해놨네. 사진이랑 뭐 잘 보이고 좋잖아요. 잘 보인다고 지금 화분이 다 막아놨는데 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족발집 사장님 연세가 죄송한데 최소 60대 이상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보잖아요.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꼭 가게 앞에서 화분을 저렇게 깔아놔요. 그럼 야, 이렇게 화분으로 다 가릴 거면 메뉴 사진, 음식 사진을 왜 붙여놨냐고. 차라리 위에다 붙여놓던가. 근데 약간 직관적인 느낌은 있다. 족발집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긴 맞아요. 해요. 족발집. 자, 들어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가게를 한번 좀 둘러볼게요. 그럼 족발 냄새가 나긴 하네요. 네. 족발 삶은 그런 냄새가. 일단 매장 평수가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너무
아버님의 연세인 내가 족발을 하고 있다는 걸 굳이 알리는? 일단 진짜 어울리지 않는 색을 지금 쓰신 거거든요. 이 노란 컬러도 황색도 마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실패한 컬러인 거죠. 되게 옆에 가게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초역대권이잖아요. 이제 약국들도 인테리어를 굉장히 이제 파란 컬러 같은 거 써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사장님네 매장이 더 안 좋아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거고 30년 전 인테리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깔끔한 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좀 해본 것 같아요. 차라리 화이트로 했으면 좀 덜했을 텐데 이게 이렇게 구름 낀 날은 이 잘못하면 이 채도의 노란색 컬러는 칙칙해 보여요, 훨씬. 이 메뉴판 한번 보시겠어요? 이 메뉴판 같은 경우도 매운 족발 종류가 있어요. 쇼킹 불족. 네. 뭐 매운 치즈 족발? 지금 보면 쇼킹 족발이랑 매운 치즈 족발이랑 다른 게 뭐예요? 아, 치즈 족발은 저 치즈가 위에 이제 토핑돼서 올라가는 거고요. 일반 저 쇼킹 불족발은 그냥 족발, 매운 족발만 나가는 거고요. 그럼 매족은요? 매운 족발하고 족발하고 반반씩 나가는 거고요. 일반 족발 반, 매운 족발 반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손님들이 많이 여쭤볼 텐데 그러면? 그럼 반반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반 아니에요? 줄임말로 해서 이게 간판이 너무 글씨가 길어지니까 반반 족발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간판 하는 사람이 저거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죠. 오시면은. 그럴 거면 간판을 바꾸는 게, 메뉴판을 바꾸는 게 사장님이 난 건데 왜 지금까지 안 바꾸셨죠? 그래서 저거를 아 바꿔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하루 이틀 뭐 차이 미뤄지더라고요. 결국에 안 하신 거죠? 그래서 할 거예요. 바로. 이게 어려운 거면 아버님한테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럽거나 돈 들어가는 얘기면 잘 못해요.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들어와서 좋은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나는 사장님 인상. 인상이 너무 좋아. 인상도 좋으시고 어쨌든 경력 30년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30년의 그 맛집 사장님의 비주얼 있잖아요. 30년은 아니고요. 30년은 아니고요. 제가 배워온 데서 한 그분이 이제 30년 된 분하고 제가 이거 족발에 한 15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간판을 할 때 그냥 그 내 경력까지 해서 누워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갖고 그렇게 누웠습니다. 그러면 30년이 아니신 거네요? 15년. 근데 15년이면 충분하지 뭐하러 굳이 30년이 아닌데 30년이라고 써놔요. 여긴 또 뭐야? 여긴 또 35년이라고 써있네? 아니 그리고 이태원 족발 맛집이니까 여기가 이태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약간 이런 혼동은 좀 있더라고요. 언제 나왔어요 이거? 6개월 전에 나온 거죠. 6개월 전에 나온 건데 이건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작가님이 보시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35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 봐보세요. 저희 작가들도 한 번 들어와서 바로 보는데 사장님은 지금 이거 6개월 됐다고 하는데 이 35년을 처음 봤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장님. 왜냐하면은 그 인쇄하는 분을 갖다 계속 쭉 그분한테만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믿고서 맡겨서 전혀 확인을 안 했었죠. 자, 사장님 기본인 거야.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6개월 동안 전단지를 처음 봤대. 35년인지도 몰라. 이런 걸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숫자 하나 바뀌어 있어도 모르겠네. 계좌번호 하나 바뀌어 있어도 모르겠네. 뭐예요 그게? 내가 빨리 해서 회품 처리하고
새로 주문하겠습니다. 자, 근데 백세 족발이 뭐야? 제가 저는 조금 좀 다른 데보다 좀 재료를 좀 더 많이 넣어요. 삼지구엽조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산삼이라든가. 구기자도 들어가요? 예. 산삼을 어쨌든 넣었으니까 이름에 쓰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보양식 먹는 느낌으로 산삼족발 이런 게 괜찮지 않았어요? 이게 훨씬 더 낫네. 네. 자, 어쨌든 여기 들어왔을 때 사장님 모든 사람이 혼돈에 빠져요. 일단 메뉴도 혼돈이고 인테리어도 지금 혼돈이고 거기다가 여기 정보 자체도 전부 다 혼돈이야. 자, 일단 그럼 저희가 음식을 한번 좀 먹어볼게요. 기본 족발 중짜 하나, 매운 치즈 족발 중짜 하나, 보쌈 중짜 하나, 거기에 마늘 소스 추가로 주시고. 메뉴 저희 바로 준비해 주세요. 예. 주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야, 내가 진짜 주방 와서 이 니트리 장갑을 낀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6개월 정도 사용하신 주방 맞죠? 네. 좀 지저분한가요? 일단 음식을 잠깐만 하지 말아 보실래요? 이게 제가 지금 약간 쇼킹스러운 게 뭐냐면 쇼킹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메뉴에 쇼킹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이 간택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번도 안 뺐어. 왜냐면 안에가 지금 음식물이 다 썩어 있잖아요. 네? 이게 뭐야. 이거 닭이름이에요, 지금 사장님. 제가 지금 몇 번 닦았잖아요. 이게 진짜 미쳐. 사장님, 족발집은 이렇게 더럽지 않아요. 제가 족발을 뭐 매일 먹기도 하고 컨설팅, 컨디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악이에요. 이렇게 주방 들어온 데는 처음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못 봤습니다. 혹시 장사하기 싫으세요? 아니요. 아, 진짜로 그런 거 아니죠? 예. 이 주방 상태를 보면 정확하게 16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청소라는 것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한심. 제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할 말이 없네요. 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은 족발을 팔면 안 되고요. 지금 구청 가야 돼요. 아니... 서로 제가 오늘 깊이 새기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잘 하겠습니다. 야. 자, 그래도 어쨌든 왔으니까 이 청소 상태는 진짜 무조건 바꾼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주방 안 봤다고 생각하고 먹을게요, 저는. 알겠습니다. 사장님, 음식 부탁드릴게요. 네.
족발 너무 예쁘게 썰었다. 그렇죠? 어, 근데 빛깔 예사롭지 않은데요? 팔국수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비주얼은 그냥 일반 족발 느낌이에요. 족발 느낌이고 뭔가 화려하지도 않고 약간 요즘 트렌디한 느낌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사이드는 좀 어때요, 대표님? 반찬은 그래도 괜찮고 칼국수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족발부터 먹어볼게요. 족발, 기본 족발부터. 맛있어요. 족발 많이 먹어봤는데 살코기도 이렇게 부들부들하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만약에 내가 주방을 안 보고 음식부터만 딱 먹었으면 저는 제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맛은 보장합니다. 보통 일반 족발집에서는 그 연육재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저는 연육재를 안 쓰고 파인애플 아까 그거 잘라서 쓴 거 있잖아요. 아까 그 파인애플? 괜히 말씀드렸네. 여기에 혹시 고추냉이나 연겨자 같은 거 넣으셨어요? 연겨자 조금 넣죠. 근데 끝맛에서 겨자 맛이 조금 많이 나긴 해요. 이게 마늘이 가뜩이나 알싸한데 쓴맛 나요. 뒤에 갈수록 딱 넣었을 때 이게 알싸하고 달달하고 그 느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스프야. 마늘이 조금 씹힐 정도로 갈아주는 게 난 거지 이렇게 완전히 생짜로 갈아버리면 먹기가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매운 거 한번 먹어보죠. 이게 지금 매운 치즈 매운 족발. 치즈 족발. 사장님 이거 자주 드세요? 어떤 거요? 이거 매운 족발. 예. 사장님의 맛을 표현하자면 어떤 맛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달달하고 좀 매콤하고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좀 맛있는데 아, 먹는데 제육볶음 맞나요? 어? 제육볶음. 족발이나 보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삶는 방법은 불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은 워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불 조절을 다른 사람보다 잘하기 때문에 이 쫀득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맛있지만 양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음식은 매력이 떨어져요. 족발을 15년이나 했는데 맛없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장님이 이태원에 있을 때는 장사 좀 잘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거 왜 잘 된지 아세요 혹시? 글쎄 그거는 뭐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거기서 사장님이 잘 됐던 이유는요. 목칠기삼이라는 말 아시죠? 몫이 좋았기 때문에 사장님은 그냥 잘 됐던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도 버틸 수 있어야지만 사장님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사모님이.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원래 이렇게 두 분이서 운영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같이 운영해요. 오늘 사장님이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맛보다는 위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사모님도 안에 주방은 들어가 보실 거 아니에요? 들어가긴 하는데 뭐 주방 일은 거진 다 하는 편이고 저는 홀서빙하고 설거지할 때만 잠깐 들어갔다 오죠. 설거지할 때 옆에 더러운 거
간택기 밑에 몇 개월씩 음식물 쌓여 있는 거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제가 좀 안 행해준 것도 좀 잘못이죠. 저는 사실 지금 안에 내보도 받고 그다음 음식도 먹고 해봤는데 평소에 사장 두 분 특히 사장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가 사실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1시에 출근하시네요. 바로 담가놓고 핏물 빼고 그 다음에 삶으시는 거죠? 평균 20에서 25만 원 정도로 해서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서 와. 참담하더라고요. 참담하고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었구나 그러면서 무슨 장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너무 막 화가 났어요. 딸내미. 아 아빠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냥 앉아서 물 마신다. 아 장사는 어떻게 해 오늘? 아이고 그냥 그러네 오늘도. 아, 아 그래? 미쳐갔다 야. 아빠 오늘 이자 나가는 날이어가지고. 어 벌써 그렇게 됐어? 벌써 그렇게 됐어? 어 오늘 안으로 출근된대. 알았어요. 그러면은 뭐 전달은 그래도 조금 수익이 있으니까 그걸로 얼른 보낼게. 알겠어. 고마워요. 어 딸 사랑해. 네 사랑해요. 그날은 그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참. 그 아내 사업자로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빌리고 딸한테 한 4천만 원 정도 빌렸거든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잘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그걸 갖다 또 딸한테 이름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아유, 부끄럽더라고요, 아빠로서. 영상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이제는 장난이 아니다. 이거를 뭔가를 구축을 해서 새롭게 해서 애들한테도 실망 안 시켜주고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와이프분 이제 2억의 개인의 생활하고 그럼요. 이제 마지막에 또 자식까지 4천만 원 또 빌려서 여기서 이제 까딱 이자 잘못 내면 신용불량자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신 분은 사실 없어요. 금액은 더 크신 분도 계셨지만 이 정도까지는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애들한테 뭐 이렇게 남길 유산은 없어도 얼마만큼은 키워주고 당당한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애들 나가는 거를 볼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지 그 빚을 대물리면 되는 것은 그거는 최악이죠 완전히. 근데 사장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에요.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서 죄송하고
이제 이게 지금 이 오늘 지적받고 한 게 그 제가 그동안에 그냥 핑계에 지나지 않고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더 마음을 잡아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좀 올인해야 될 때라고 보여져요. 정신 진짜 차려야 되고 아들, 딸 봐서라도 이렇게 운영해서는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아요. 솔루션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격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소문이 나려면 배달을 일단 해야 돼요. 매출이 여기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배달기사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지만 지나가다가 들어오고 족발 냄새 더 나서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이것 플러스 리뷰멘트 했을 때 쟁반국수를 주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 달 빡세게 새벽까지 한번 미친 척하고 운영해보세요. 그러면 배달이 최소한 처음에 2개, 5개, 10개, 15개, 20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위생이 너무 여기 좋지 않아. 아까 전에 어머님한테 얘기하긴 좀 그런데 아까 하얀 곰팡이가 이만큼 쓴 파프리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장님한테만 다 맡길 게 아니라 네, 사모님이 감독, 관리 감독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사람들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 식재료 관리 무조건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 메뉴판에 지금 보시면 사장님 요즘엔 사진들을 다 넣어놔요. 사진들을 조그맣게라도 다 넣어놓고 그리고 매운 족발 같은 경우는 지금 쇼킹 불족발이랑 매운 족발이랑 양념이 똑같아요. 근데 이름이 두 개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름을 두 개 이제 합쳐갖고 하나로만 가세요. 하나로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0년 전통 사장님은 30년이 아니야. 저건 사기고 그냥 사장님 15년 경력만 돼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아요. 15년 엄청 긴 이력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해. 30년이 아닌데 30년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마늘 소스, 매운 불닭 소스는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아시는 분들 제가 섭외해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조금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권에 지금 어때요? 다 오피스 상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누가 있냐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인 가구들이 많다는 얘기. 사장님은 무조건 여기에 1인 메뉴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뭐 2만 원이든 18,900원이든 그램수 맞춰가지고 좀 아무나 시킬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1인 메뉴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솔루션 드린 대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지나가다 또 올 테니까 저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이 주방을 보시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아이고,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어, 왔어? 어. 어, 지금 네가 청소하는 중이야, 지금. 지금 왜? 이거 다 할 건데, 아빠 다시 해. 아, 앞으로는 청소 미리 좀 알고 그날 해야 되겠어요. 큰 겨울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외식업이라는 창업을 목적으로 오신 동업자 예비 사장님들로서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생력도 받고 또 가게 가서 잘 이용해서 손님 잘 받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예,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소스 맛이 아쉬워서 제가 기본 족발 맛을 해친다는 말을 좀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연매출 한 659억 원인 이제 족발 대박집에 가셔가지고요. 맛있는 그 소스 레시피와 장사하는 노하우 이런 거를 좀 배워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잘 배워서 오겠습니다. 아, 조막처럼 자라나는 인테리어 멋있네. 안녕하세요. 저 은 대표님 소개로 왔습니다.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 제가 은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가게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 때문에? 마늘 족발이나 매운 족발 약간 부족하다고 여기 와서 좀 배우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면 불족발하고 마늘 족발 한번 만들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불족발도 똑같이 이렇게 썰어서? 네, 네, 썰어가지고 그냥. 아, 이렇게 쓰면 그러면 양념은 어떻게?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해서 네. 고기랑 같이 볶아서 나가요. 아, 볶아버리? 네, 네. 근데 이렇게 썰었을 때 볶아버리면은 살이 다 뭉개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판매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충분하게 이제 간이 배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얇게 썰었을 때 간이 배어서 좋아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마늘 족발도 한번 먹어볼게요. 불족발 같은 경우는 좀 불맛도 떨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늘 족발 같은 경우는 일단 단맛도 있긴 해요. 근데 이 마늘이 알싸한 맛이 조금 많이 끝까지 계속 많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맛도 조금 떨어지고. 저희 불족 소스 만들면서 매운맛이라든가 감칠맛 좀 잡을 수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 불족 소스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요. 네. 제일 나중에 끓었을 때 고춧가루 조금씩 넣어주면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넣게 되면 뭉치는 현상도 있겠지만 텁텁함도 좀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끓이고 나서 중간중간에 계속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농도로 이제 해서 불 꺼주시면 되고요. 한번 맛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아, 매콤하고 단맛이 나서 맛있네요. 네네. 네. 자, 이번엔 저희 족발 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념을 할 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깍둑 썰기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분량 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막 흩날리게 되면은 분량이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량이 안 나기 때문에 은은하게 천천히 갈색되는 게 딱 분량이 입혀지고 맛이 좋아요. 많이 하게 되면은 타버리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은은하게 천천히 움직여도 돼요. 만약에 내가 했을 때 좀 탈 것 같으면은 바로 옆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양념 소스는 이제 바로 입혀 주실 건데 얘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지금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섞어 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천천히
분량이 충분히 스며들면서 여기 담아주실 때는 뼈를 밑에 먼저 깔아주시고요. 나머지 살코기를 얹어주시면 되고요. 꽈리고추의 그 아삭함 같이 주기 위해서 꽈리고추 저희는 플레이팅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 불조기 완성됐습니다. 아, 이게 좀 더 매콤하고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사장님처럼 이제 굳이 조리를 하지 않으셔고 이렇게 소치하고 나서 제공을 하셔도 충분히 시간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장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물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식초. 그리고 저희가 좀 달콤하면서 좀 과일 향이 좀 나게끔 하려고 사과즙 따로 넣고 있고요. 설탕. 그리고 불 한번 켜서 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넣지는 않고요. 저희 설탕과 소금들이 녹으면은 그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진 마늘 넣으신 다음에 불은 꺼주시면 돼요. 바로 준비해둔 얼음에다가 넣고 저어주면서 빠르게 식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소스의 중요한 점은 저희가 마늘을 나중에 넣고 익히지 말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빠르게 식혀준 다음에 이틀 정도 숙성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셔야지 알싸한 맛이 좀 덜하면서 새콤달콤한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마늘 족발 이제 뿌렸으니까 한번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맛 어떠세요? 이거는 마늘 향이 확 나면서 촉촉하고 맛있어요. 사장님도 나중에 가셔서 한번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고 사장님 거에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잘 배워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예. 에, 족발집을 또 이렇게 왔는데 약간 위생 상태가 좀 쉽지 않았는데 솔직히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사장님의 위생 교육도 다시 받으시고 오. 네, 위생 교육도 다시 받고 네. 이제 주방도 직접 이제 청소를 다 하셨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네. 끝까지 열심히 해서 해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오디가 빨리 가자. 가시죠. 여기는 자리가 그때도 그랬지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출구에다가 또 여기 차량 통행이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외관을 조금만 잘 꾸며놓으면 네. 지나다니는 차들이 한 번씩은 쳐다본단 말이에요. 자, 와. 자, 와. 이걸 뭐라 그러죠? 에어 뭐라고 하죠? 에어풍선. 에어풍선? 에어간판. 에어간판. 네. 지금 보니까 소중대 특대 포장시 4,000원 할인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이거는 너무 메리트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배달까지 시키게 되면 최소 7,000원 할인인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아시죠? 여기에 원래 저 앞에랑 간판이랑 보시면 달라서 30년 족발 30년 전통 어디 있어? 네. 어? 30년 전통! 왜냐면 솔직히 30년 전통이 아니었잖아요. 15년 네, 15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싹 띄워버렸고 네. 이 정도면 외관은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일단 들어가서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오케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일단 어쨌든 저희는 왔으니까 한번 둘러보자. 전 너무 딱 눈에 띄는데요? 예전에 여기 벽이 약간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인데 그 노란색이 어떻게 보면 좀 어두워 보였다 했더니 화이트로 펜 칠하니까 훨씬 환해 보여요. 훨씬 새 것 같고 되게 깔끔해 보인다 느낌이. 아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 이제 메뉴판도 새로. 아, 그러니까 저희 안 그래도 없는데. 야.
지금 저번에 매운 족발, 네. 뭐 쇼킹 족발, 뭐 불 족발. 맞아, 맞아. 그냥 다 똑같은 건데 막 메뉴 3개씩 써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 진짜 사나웠거든요. 근데 지금 불 족발 하나로 통일하신 거죠? 네, 다 통일했고요. 그 대표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이제 손님들도 이제 헷갈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1인 메뉴를 이제 새로 출시하신 거고 그러면서 소자 메뉴도 지금 새로 생긴 거네요. 제가 이제 그 이쪽에 좀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네. 여기 좀 저 오피스텔 같은 게 많아가지고 1인 그 가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표님 말씀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1인 족발도 출시해봤고 소자도 출시를 했습니다. 잘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음식을 저희가 한번 먹어볼게요. 소자로 족발 반, 불족발 반, 거기에 마늘 소스 추가. 좋네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면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주방 들어왔습니다. 네. 야. 뭐야? 엄청 깨끗해졌는데? 주방이 진짜 깨끗해요. 와. 진짜 사장님, 제가 솔직히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가장 열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더러운데 사장님이 그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더러워요? 지금 6개월 정도 사용하신 주방 맞죠? 네. 좀 지저분한가요? 아, 점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요. 청소를 하는데 아,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3일 동안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와, 오 이거 진짜요? 아, 잠깐만. 근데 긴장 많이 되네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세균 측정기예요. 진짜? 네. 왜냐면 이걸 제가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네.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했다고 해도 여기 와서 먹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균 측정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놓습니다.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 이렇게 바로 된다고? 네. 2, 1 측정값 오? 측정값 오? 측정값 30 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와 진짜 죄송한데 이거 도마 새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아니 칼 자국 여기 있어요. 이거는 소독 안 하면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와. 그래서 저희가 갈 때, 집에 갈 때도 청소하고서는 이렇게 해서. 아. 식중독, 소독 이걸 다 하고. 그러네. 이건 일단 너무 깨끗했어요. 네. 그냥 문 대표님 어디요? 네, 다른 데. 저는 일단 저 벽 있죠. 우리 족발 있는 쪽. 족발 여기요, 여기.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여기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엄청 났었거든요, 사실. 아, 괜찮을까요, 이거? 궁금하다. 아, 근데 여기는 아,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자. 야. 11? 기계 망가진 거 아니야? 기계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손 줘보세요. 나 손 깨끗할 텐데. 확실하게. 뭐 왜냐면 이거 확실히 길이가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254! 254! 제이슨 손! 내 손이 더 더럽다고? 네. 죄송한데 좀 떨어져 주실래요? 아, 손 닦으면 되죠. 네, 손 닦으세요. 아, 왜냐면 이게 망가진 게 아니었네. 내 손이 더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아, 제이슨 손 진짜 더러워가지고. 문 대표님 해요. 장난. 한번 빼.
천천히 해. 간지럽다고. 저는 하루에 손을 진짜 200번 정도 닦아요. 뭔 소리야,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자, 이걸로 보여줄게요. 세균 측정 기록. 조리자의 손이 300 이하면 괜찮아요. 아이씨, 400 나왔잖아. 나 진짜 400 나왔잖아. 나 진짜. 아, 밥 겸상 못 하겠네 진짜. 이게 400 넘어가면 네. 이제 약간 오염이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다행이에요. 396이기 때문에. 오염 전이니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어쨌든 완벽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음식 기다리도록 할게요. 오, 진짜 대박인데요? 음식 기다릴게요. 사장님. 맛있게 해서 우와! 마늘 소스. 우와, 우와, 맛있겠다. 난 여기 무조건 줄 서서 올 것 같은데? 뭔가 이건 너무 감동이네요, 음식만 봐도. 문 대표님, 먹어볼까요? 자, 저는 일단 족발을 먼저 먹어. 저는 맛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럼 저는 이번에 마늘 족발, 마늘 소스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마늘 소스가, 사장님 혹시 마늘 소스에 식초나 뭐 상큼한 이런 종류가 좀 들어가요? 아, 저 사과를 갈아서 넣었습니다. 사과 주스. 불족발 한번 먹어볼게요. 불족발 먹겠습니다. 예전에 불족발은 좀 제가 괜찮았지만 양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거든요. 예, 예. 어이, 약간 불향이 나는데? 일단 안 텁텁해요, 예전보다. 근데 우리 둘 다 매운 걸 못 먹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먹었을 때 매운맛은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뒤에 살짝 은은하게 와요, 정말. 맞아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몸둘바를 먹는데 막 뭐 눈물이 나올라래는 너무 좋아서.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맛있고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동하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해드리려고 이벤트를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고양시 덕양구의 족발집 솔루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갔다는 건 족발 솔루션이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족발이 아주 맛있게 솔루션이 정말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 이벤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빅뱅 어플에서 검색한 후에 주문해 주세요. 저희가 직접 배달 갑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찍어놨어요. 아, 이제 저희가 바로 이 차에다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빨리 빨리 해줘. 지금 배달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어? 뭐야? 뭐야? 잠깐만. 86,000원짜리네? 야, 뭐야? 잠깐만. 야, 이거 비리. 뭐야? 잠깐만.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50분, 50분. 네, 50분, 50분. 아이고, 우리 집사람 와야 되는데. 사장님, 사모님 빨리 불러줘요.